네, 마켓컬리가 더 주목은 많이 받지만 네. 오아시스가 더 실속 있는 기업이면 확실한 것 같고 네. 그 올해 특히 2021년에 의왕에 풀필먼트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물류센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물류센터 이름이 실크로드라고요. 실크로드. 아. 실크로드로 가서 오아시스로 이제 마켓컬리는 좋은데 김수라 네. 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이 6.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경영권이 너무 좀, 적어요. 좀 불안하다 이런. 그 오아시스는 굉장히 그 지어소프트라는 모회사가 탄탄하게 거의 뭐 네. 50% 이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약간 어떤 뭐 보면 그렇죠. 경영권 문제에서도 근데 이제 김수라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7% 미만이에요. 왜냐? 힘들 때 투자를 받아서 지분이 많이 가졌거든요. 뭐 김수라 대표가 그렇게 뭐 MBA 출신인데 모르시겠어요. 절대 기업이 M&A 하든 뭐 할 때요 전문 경영인은 창업자는 쉽게 안 바꿉니다. 왜냐? 그 사람이 빠지면은 다음 코어 비즈니스를 못 만들잖아요. 올 한해 정말 큰 주목을 받았던 오아시스와 마켓컬리 두 기업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두 기업, 마켓컬리와 오아시스, 올 한해 매출액이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교수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마켓컬리는 아시다시피 브랜드, 내일의 장복이 아니에요. 네. 내일의 장복. 사실은 2015년에 시작된 회사인데 정말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2019년에 매출이 4,300억. 예,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가 돼서 더블이 됐어요. 9,570억.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1년에 거의 뭐 2조에 육박하는 2조, 1조 9천억. 그러니까 거의 두 배씩, 네. 100%씩 성장하는 거죠. 그쵸. 네. 매년 100%씩 성장을 하고.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마켓컬리는 저기 굉장한 신데렐라 기업 중에 그 이미 1조가 이제 유니콘의 기준이니까 네. 뭐 당연히 1조는 넘었고 지금 회사 가치를 뭐 4조다, 5조다 왈가불가 많은데요. 네, 이제 국내 상장으로 정해진 것 같고요. 아마 2022년 5월 정도에 국내 상장이 될 걸로 저기 추정되는 그런 기업이죠. 네, 저도 이제 뭐 지인들이 있어서 쭉 얘기 들어보면 2조원 돌파할 것 같았습니다. 마켓컬리 아마 기업 가치 미리 말씀드리면은 보통 기업들은 기업 가치 매출액 곱하기 2에서 3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투자받은 기업 가치를 올려놨기 때문에 4조, 5조, 아마 5조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아시스에 대해서도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아시스는 이제 2011년에 시작된 이제 10년 된 회사인데 우리 생협에서 매장 네. 판매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시작한 네, 회사인데 맞습니다. 이제 지어소프트라고 하는 모기업이 네. 워낙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정말 이제 쓰레기 남지 않게 재고를 다 떨이로 판대야. 네. 입에 아주 먹힌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유기농 쪽으로 네.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서 마켓컬리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는 좀 작은 회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8년에 새벽 배송을 시작했고 2020년 매출이 2,836억이니까 그 마켓컬리에 비하면은 뭐 상당히 이제 저기 한 마켓컬리 한 60% 70% 정도 되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기업 가치는 현재 한 뭐 1조 원 이상은 되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됐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는 네. 이 회사가 그 흑자 기업이에요. 그렇죠. 예.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수익 구조가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차이예요. 아마 기업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을 강화했던 기업은 오프라인을 가져가갖고 이 네트워크를 갖다가 융복합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는 이제 협동조합을 시작하니까 오프라인의 매장을 갖고 있으면서 물건의 재고 정리를 갖다가 잘 싹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줄면 어때요? 비용 손실이 줄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 융합을 하면서 이제 재고량을 줄이고, 그다음 네. 고객의 회원수를 늘리면서 판매량을 극대화시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매출 대비 영업 이익이 계속 흑자. 마켓컬리냐, 오아시스냐. 이게 약간 이제 근데 마켓컬리가 더 주목은 많이 받지만, 네. 오아시스가 더 실속 있는 기업이면 확실한 것 같고, 네. 그 올해 특히 2021년에 의왕에 풀필먼트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물류센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물류센터 이름이 실크로드라고요. 실크로드. 실크로드로 가서 오아시스로 상당히 세계가 있는,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센스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의 부분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의 재고 정리를 위해서 오프라인을 돌렸는데 그게 또 흑자가 나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유명해지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동네 오아시스 상점들도 더 그 덕을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다고 마켓컬리는 워낙에 네, 영업 네, 너무 잘 하고 있는 기업이고, 두 기업과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렇죠.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식품 쪽하고 하다 보면요. 식품에서 제일 힘든 게 물류센터 재고 관리할 때 네. 온도에 민감하잖아요.
그 물건을 갖다가 예상 발주해 갖고 물건이 만약에 안 팔릴 물건도 있겠지만은 그걸 빨리빨리 어떻게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냥 소진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재고해서 그냥 버리든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두 회사에 아마 큰 기업의 마켓컬리냐 지금 최적한 오아시스냐 그게 화제가 아닌가요? 아, 네. 그럼 두 기업의 경쟁 상대 비교 선성으로 보시기는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마켓컬리는 프리미엄 신선식품이 강한데 최근에 네. 이제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그 뭐 완구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캐테고리로 확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그 우리 그런 데 비해서 이제 오아시스는 아 그냥 뭐 유기농 네.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품이 프리미엄 식품이냐 신선식품 중에서 그다음에 유기농이냐 이런 싸움인데 더 캐테고리 킬러라고 우리가 유통에서 얘기하는데요. 네. 오아시스가 좀 더 온라인 오프라인의 균형을 잡고 있는 옴니채널 기업이고 네. 유기농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맷집은 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식품을 중심으로 카드를 했던 기업들이 식품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 상온 상품이라든가 식품이 아닌 비식품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제 상품을 영역을 넓혀가요.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코로나 시대에 너무 답답하니까요. 뭐 렌탈 서비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침대부터 관련된 거 막 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도 아각하긴 하지만 상품 다양하게 하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다 다양한 사업 분야로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앞에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마켓컬리와 오아시스가 2022년 기업 공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기업의 기업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저희가 쿠팡을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쿠팡이 이제 뭐 55조 정도 되는 기업이잖아요. 네. 매출액은 한 20조 되고, 네, 20조 네. 되고, 그리고 곱하기 2.5배 정도 하면 기업 가치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를 매출 2조짜리, 올해 2조를 예상하기 때문에 1조 9천억, 2조 곱하면 2.5를 곱하면 5조짜리 회사다. 네. 거기다 이제 오아시스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2021년에 뭐 한 3,500억, 뭐 4천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곱하기 2.5 하면은 뭐 1조 2천억? 1조 2천억이냐, 5조냐, 뭐 55조냐, 뭐 이런 네. 정도의 지금 시장 가치는 네. PSR 주가 매출액으로 그 굉장히 이 회사들이 다 지금 두 배씩 막 성장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그 주가 매출액 비율로 그 계산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이제 두 기업이 내년에 상장을 하면은 다 또 유니콘 기업 두 개가 더 탄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 신선식품 온라인 기업인 마켓컬리 굉장히 뭐 수도권에서 사실은 지방에서 서비스 안 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만 네, 그렇죠. 수도권에서 강하고 오아시스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균형이 이미 잡혀가지고 10년 된 기업인데 이미 흑자를 뭐 100억대 흑자를 만드는 네. 엄청난 그 똘똘한 네. 유니콘이 하나 탄생하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 기업이 다 특징이 좀 있는데 이제 규모 자체는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마켓컬리가 물건을 잘 파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물류센터 운영하고 이게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물류센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기 장지동의 물류센터 한 저기 지하층 다 써갔고요. 저기 우리 AP동에. 그 다음에 김포구 전에 있고요. 관련해서 화도 IC 나가면 거기 이제 우측에 거기도 물류센터 4개층에 이제 한 8,000평 또 쓰고 있거든요. 수도권 포함해서 한 4만 평을 지금 쓰고 있어요. 마켓컬리가. 그럼 뭐냐면 이제 마켓컬리는 우리 고객 앞으로 다가오는 걸 갖다 전진 배치한 거고 마켓컬리가 아마 주식 3장 4조 5조 되면은 속도를 좀 더 내서 아마 국내만 있지 않고 또 해외로 지금 간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지금 저기 할 것 같고요. 저는 오아시스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하는 걸 최적화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크게 많이 벌려놓으면 어때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견입니다. 오아시스가 투자 자금을 많이 받아서 이건 인프라나 모든 걸 급격히 확장하다 보면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영업 손실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경영진이 제일 잘하겠지만 네. 큰 기업 최적화된 기업 요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장 비용이 미국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공모가에 수수료를 한 7%까지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3%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가 대비 수수료가 엄청나요. 미국은.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상장을 고려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상당히 그 미국의 상장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마켓컬리는 좋은데 김수라 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이 6.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경영권이 너무 적어요. 좀 불안하다 이런. 그 오아시스는 굉장히 그 지어소프트라는 모회사가 탄탄하게 거의 뭐 네. 50% 이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약간 어떤 뭐 보면 그렇죠. 경영권 문제에서도 그 상장을 하면은 또 물론 이제 이 비중이 커질 수 있는데 그런 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켓컬리. 기업들은요, 자기 주식 방어를 해야 돼요. 저기, 오너들은요. 근데 그걸 갖다가
기업 가치가 올라 저희 할 때 많이 지분을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지분 다 뺏기고 기업 가치는 못 올라가요. 근데 이제 김사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7% 미만이에요. 왜냐? 힘들 때 투자를 받아서 지분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김사 대표가 그렇게 뭐 MBA 출신인데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 때 그런 어떤 딜할 때 그랬고 근데 아마 들려오는 얘기는 뭐 중국이나 외국에 투자가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기업이 M&A 하든 뭐 할 때요. 전문 경영인은 창업자는 쉽게 안 바꿉니다. 왜냐? 그 사람이 빠지면은 다음 코어 비즈니스를 못 만들잖아요.